안녕하세요. 포마샵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이제, 아, 우리, 그, 거듭제곱수죠, 그쵸? 어? 거듭제곱수, 그죠? A의 N제곱근, 어? A의 N제곱근, 또는요, N제곱근 A, 뭐 이런 거듭제곱수에 관련된 이해 알겠냐? 이해 문제. 수체계에서요, 수체계에서 무리수가 좀 낯설 수 있는데, 무리수의 낯설음을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실수체계 수직선상에서 찍어보고 감을 좀 익혀야 되겠냐? 숫자가 낯설면 수학은 당연히 힘들어져. 알겠어? 낯설면 무섭고 힘든 거야. 정말로. 그 다음에요? 또 숫자가 무서우면 힘들어지죠. 맨날 쓰는 무리수인데, 그쵸? 로그나, 루트나, 어? 뭐 세제곱근이나, 네제곱근이나 상관없어요. 무리수인데 낯설어. 아, 감이 없어. 필이 안 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로 실수기 때문에 크기가 있고 대충 어떤 숫자 사이에 있다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수학이 감이 생겨. 숫자도 마찬가지고. 자, 숫자도 익숙해져야 되고 또 뭐다? 문자도 익숙해져야겠다. 그렇죠? 변수의 문자, 상수의 문자 구분 잘 하시고요. 그래요? 문자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학이 편해져. 자, 일단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의 간단한 예 봐요. 백이하의 자연수 n이 또 나왔네. 이체인장 자연수, 그렇죠? 맨날 나가 씨. 그죠? 자연수 n에 대해서. 백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n은 몇 개냐 물었으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잖아. 찍더라도요 100개 이하로 찍어야겠죠, 그렇죠? 됐어요. 100개 이하로 찍는다, 그렇지? 자, 1부터 100까지죠. 1부터 100까지 이걸 만족하 이놈이 정수가 되도록 하래.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은 몇 개 있냐 이거죠. 풀러갑시다. 얘는요 일단 써줄까요? 자, m제곱근 a의 n승 어떻게 되는 거야? a 얼마다? n분의 n승 언제? 단 이러한 확장된 지수 법칙 A가 양수일 때 쓸 수 있어. 알겠어요? 양수면 가능해. 따라서요. 지금 4가 양수니까 저는 어떻게 바꿔요? 요놈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는 4의 얼마? 4의 3분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좀 더 정리할게요. 미술 최대한 간단히.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3분의 N승, 2의 3분의 2N승.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올 수 있을 거야. 그치? 됐어. 자. 근데 문제 포인트는요. 요놈이 요놈인데 이거 지금 정수가 되도록 하래. 알겠냐? 정수. 기억해도, 자, 어떤, 자, 자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수가 있어서, 요게 지금 지수가 있어, 지수가 있어서, 요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 요 지수가 어떻게 돼야지 이 덩어리가 정수가 될까?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정수가 돼야 된다. 그쵸? 즉, 얘가 0이면 1이라고 하는 정수 되고요. 얘가 1이면 2라고 하는 정수, 2면은 4. 그러니까 얘가 요 지수가 0 이상의 정수가 되면은 이 덩어리가 정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요. 만약에, 여기 있던 요 덩어리가 유리수가 되도록 해봐라면, 유리수가 되도록 하면요. 여기 있던 지수가,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도 지수가 그냥 음의 정수가 돼도 돼요. 예, 근데 그냥 정수가 되면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면 4분의 1, 마이너스하면 8분의 1. 이해 갔죠? 따라서 요 빨간색이 유리수가 되려면, 추가적으로 더 알아도 유리수가 되려면 여기 있던 지수가 음의 정수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수가 정수가 되기만 하면은 빨간색은 유리수가 되는 거고 요놈이 0 이상의 정수가 되면은요 요놈이 덩어리가 다 정수가 되는 거고 지금은 요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3분의 2n이요 0일 수는 없죠. 0이면 자연수 n이 0이 돼야 돼서요 우리가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얘가 이 값이 1이거나 2거나 3, 4, 5 이렇게 해서 쭉 나가요. 그렇죠? 됐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 n 갖고 가는 건데요. 봐요. 얘가 1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 1은 안 되네요. 그렇죠? 자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봐요. 이거 3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풀어줄게요. 2n은요 어떻게 하나? 2n은요 3배 해주면 3, 6, 9, 12, 15 이런 숫자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n은요 2분의 3 이런 거 안 돼요. 삑 달라. 3, 2분의 9 삑 달라. 6, 2분의 15 삑 달라. 18일 땐 9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n은 어떻게 해요? 3, 6, 9, 12 얼마입니까? 아, 3의 배수가 돼야지 많이 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3의 배수 3, 6, 9 어디까지 가요? 100 이하니까 99까지 그죠? 만족하는 n은 99 3 곱하기 얼마입니까? 33이니까 몇 개? 33개 따라서 우리가 찾은 정답은 33개가 정답이 되는 거 알겠죠? 됐어. 다시 한번 요 부분만 좀 다시 한번 볼까? 자 n제곱근 4, 세제곱근 4의 n승 있어. 그죠? 세제곱근 4의 n승. 정리했더니 미술 최대한 간단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가 지금 자연수잖아. 여기 있던 요 지수가
0 이상의 정수가 되면 요놈은 정수가 되는 거고, 알겠냐? 이 상태에서의 지수가 음의 정수가 돼도 어디까지는 가능해야 돼? 음수가 되면요. 주의해야 된다, 이거. 여기 2가 있는데 여기에 정수,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야? 유리수까지 되는 거다, 알겠죠? 됐어요.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얘가 유리수가 되면 안 돼. 얘가 유리수가 되면요.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물론 유리수일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버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버리면 이런 무리수로 탈바꿈한다 이거지, 그치? 됐어요? 자, 여기 관련된 거 이해한 다음에 규칙 발견한 것까지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